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트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이수님은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 설 연휴를 잘 보낸 저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네, 방송이 다 되셨군요. 네. 당연히 지금은 저희 촬영하는 이 시점은 설 연휴 직전입니다. 네. 설 연휴가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 유부들, 아이 아빠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죠.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힘들어요. 네. 옛날에 차라리 어릴 때는 네네. 설이 되면 세뱃돈이라도 받았잖아. 아, 그쵸. 우리 나이 때에는 주기만 하지 아무도 저희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입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저희는 왜냐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애들한테는 이제 뭐 조카들이나 저희 애들한테는 세뱃돈을 줘야 되고 위로도 뭘 좀 받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한테는 주질 않아. 아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네요. 명절이. 명절이 슬프네요. 그래서 아무도 저희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저희 스스로 셀프 선물을 하자. 수고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수고한 나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주자 하는 계획으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명절이 되니까 우리 유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셀프로 선물도 우리가 셀프로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남들이 안 주니까 스스로 챙겨보자. 나라도 나한테 주자. 네, 이런 기분으로 좀 급하게 급조된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소개했던 많은 제품들 중에 좀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나 핫했던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가능한 한 다양하게 좀 다시 한번 뜯어봤습니다. 저랑 그냥 설 안부 그 물으려고 전화하셨다가 이렇게 뜯기게 된 여러 업체분들에게 굉장히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다양한 업체의 물건들이 그렇죠. 오늘의 특이점은 뭐냐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듀서 DK 채널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흥하면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연례 행사 같은 걸로 제가 언젠간 이 채널에서 뭐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명칭을 무슨 데이 뭐 이렇게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는 프로듀서 DK의 감사의 날 셀프 감사 땡스기빙 그런 거죠. 카페에는 미리 살짝 공지를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스트와 간단한 이수님 코멘트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어떤 물품들 지금 나올지 전혀 모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링크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링크를 오픈해 드릴 거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수강 신청하는 기분으로 땡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왜냐하면 오늘 일부 품목은 막 5개 있어요. 진짜요? 네, 막 5개, 10개, 뭐 많아봤자 뭐 몇십 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재미로 해보는 이벤트예요. 뭐 그 다량 뭐 이렇게는 좀 어려웠고 여러분들과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해보는 이제 파일럿 성격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품절돼서 놓치셨다 보이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링크가 열리니까 방송 중에는 원성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 끄고 도망갈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한번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샨 799 DK 에디션. 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완판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 2차 완판이 다 됐고 이 지샨 DK 에디션의 경우는 이번에 딱 2,000대를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할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구하실 수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1, 2차 주문을 진행하는 사이에 약간의 이제 취소 물량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AS 물량으로 좀 저희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지샨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초기 물량이 많이 생길까봐 AS 물량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거기서 조금 초기 물량들 처리하고 나서 남은 것 중에 일부를 좀 떼서 3차로 소량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2020년 첫 지름이 지샨 DK 에디션이었는데 구매하셨어요? 저도 2차 때 간신히 샀어요. 그게 2분 만에 완판됐거든요. 그니까요. 이미 되팔렘들이 나타나가지고 중고나라에 막 웃돈 붙여가지고 팔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저희 이벤트는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 그냥 함께 즐겁자라고 여는 이벤트인데 자꾸 왜 거기 왜 되팔렘들이 끼어가지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차로 다시 조금 열어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이게 너무 빠르게 완판이 돼가지고 저희도 기쁘지만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신 UIB 쪽에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사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은품이요? 뭐냐면 보호필름, 지샨 799 사이즈에 딱 맞는 보호필름과
요것만 보내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오. 풀어서 디케이 메탈 스티커. 메탈 스티커가 두 가지 사이즈로. 오, 그러네. 작은 거랑 조금 큰 거랑. 이런 거 뭐 지샨 799에 붙이시거나 뭐 어디 원하시는데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이든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이든 다 네네. 똑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요것들을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요게 링크를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건데요. 배송비를 포함하여 2,500원. 그러니까 빵원짜리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배송비네요. 네, 배송비인데 이제 네. 배송비를 포함하여 2,500원 결제를 하면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이든 이번 구매하신 분들이든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똑같이 주문을 해주시면 요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 전 좀 억울할 뻔했네요. 아니, 너는 이게 내가 주면 되잖아. 요게 사실 맹점이 있는데 지샨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아, 어쨌든 뭐 이걸 주문하시겠다는 분들, 배송비를 내시겠다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고 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일 테니까 네. 뭐 지샨 구매와 관계없이 요거는 아무나 주문을 할 수 있게 열어 드릴 겁니다. 전 사실 그 구매할 때 조금 늦어가지고 가죽 케이스에 사인된 거는 놓쳤거든요. 아, 그건 300개밖에 없었죠. 네, 저거라도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데코니 폼팁. 오. 데코니 네. 폼팁 자체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이벤트가 기부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사운드픽 네. 쪽에서 연말 기부 행사로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데코니 폼팁이 그때 거의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모인 기부금이 대략 25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럼 250만원을 기부했느냐? 아니에요. 사운드픽 대표님이 아주 쿨하게 250을 묶고 더블로 마포대교를 건너셨구나. 묶고 더블로 500만원을 그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프로듀서 디케이 구독자 1동 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 500만원은 사랑의 달팽이에 아, 기부가 네. 잘 되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는 그 난청 어린이들의 그 귀 수술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물량이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나 이런 걸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막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로 데코니 폼팁을 다시 한번 뜯어왔습니다. 데코니 폼팁은 진짜 핫한 아이템이었죠. 네. 물로 씻을 수 있는 데코니 폼팁. 그리고 아니, 폼팁만 가져오면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거기서 더요? 폼팁을 가져왔으면 네. 그걸 꽂을 이어폰도 하나쯤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뭘 갖고 올까 하다가 태비는 이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원모 스타일리쉬. 근데 또 그냥 뜯어오면 안 되잖아요? 완전 역대급의 가격으로 뜯어왔습니다. 사운드픽이 조만간 이제 확장 이전을 하느라고 이사를 할 건데 이삿짐을 좀 덜어드리자. 아니, 그게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형님? 아니, 생각을 해봐. 이삿짐을 싸려면 네. 아니, 원모 스타일리쉬 재고를 이만큼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 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줄일 겸 아,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원모 스타일리쉬를 내놔라. 여러분, 이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를 도와드리려고 아무튼 저는 이제 좋은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이사 비용만큼은 더 깎아주는 걸로. 와,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가격으로 원모 스타일리쉬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저희의 가장 큰 호구 사운드캣 차례가 되겠습니다. 와. 최근에 이제 젠덱 젠블루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서 아이파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아, 젠덱 젠블루도 제가 요청을 네. 해가지고 추가 물량까지 해서 요번 그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기간을 좀 연장해 놨습니다. 혹시나 그 방송을 좀 늦게 보신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게 기간을 설 연휴 끝까지만 좀 연장을 해달라고 했고요. 여전히 거기 있는 뭐 아이파워나 이런 것도 다 유효하게 살아있고 근데 또 다른 요청이 있었어요. 그 젠덱 옵션에 아이디펜더, 아이사일런서 이런 거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 계시다고 그렇죠. 네. 저희 카페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아이퓨리파이어, 아이디펜더, 네. 아이사일런서까지 별도로 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 제품이 사실 되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노이즈가 올라온다거나 이럴 때는 걔네들이 굉장히 좀 톡톡히 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USB 버스 파워 집어넣어줄 때 아, 그 USB 버스 파워 노이즈를 걸러주는 그 노이즈 필터 역할을 해줘서 네.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이거는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네. IFI 제품 중에 정말 정말 베스트셀러 XDSD
드디어 엑스캔 그리고 IDSD 블랙라벨. 진짜요? IDSD? 요거는 제가 이수비 혹할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블랙라벨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거 리뷰하느라 데모 해보고 진짜 갖다 주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반납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도 노리는 아이템입니다. 블랙라벨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같이 이제 저는 미리 링크를 받으니까. 아 하지만 이숲에게는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숲도 줄 서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지. 그렇죠. 아, 극소량입니다. 이게 원래 그 해주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 이게 좀 그 이벤트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대인배 문 실장님은 무슨 죄로.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IFI는 끝.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정말 앵콜 요청이 최근까지도 많았던 오디오 엔진. 음? A2 플러스 BT 오디오 엔진을 소량만 또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 요거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작업하는 동료 중에 하나가 그거 굉장히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벤트를 놓친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진짜 좀 아 정말 속 쓰리는. 네, 예. 뼈 아파요. 예, 그랬었었는데 이번에는 소량만 혹시 그때 놓치신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직도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 영상에 댓글 너무 많이 달려서 A2 플러스 BT는 소량만 오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제 동료도 저희 작업실에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더니 바로 그러면 빨리 색상을 마음에 정해 놓고 네. 빨리 줄을 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있어요? 에티모틱. 또 에티모틱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었습니다. 에티모틱 2, 3, 4. 에티모틱의 전 라인업을 갖고 왔으니까 네. 지난번에 에티모틱 놓치시고 정말 땅을 치셨던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에티모틱이야말로 진짜 극소량. 그 회사가 또 이어폰 그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막 5개 이렇게밖에 못 뜯어왔어요. 가져올래야 가져올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갓. 심갓은 EK3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못 갖고 왔고 아이고. EN700 프로만 네. 색깔별로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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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갓도 되게 좋은 제품이었죠. 네. 그리고 방송에는 소개한 적이 없는데 저희 카페에서 소량 공제했던 미니 케이블이 있어요. 아, 그 헤드폰 그 옥스 케이블. 뭐 핸드폰에서 헤드폰 앰프로 뭐 신호를 보내거나 하는 짧은 10cm 정도 되는 그런 미니 케이블을 공제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사실 이거를 니켈에 쓰려고 페리오딕 니켈에 쓰려고 공동 제작을 했던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케이블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수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공동 구매를 열 정도의 그런 많은 수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방송으로는 소개를 못했고 카페에 공동 제작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려서 막 50개씩만 공동 제작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10개, 20개 요 수준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는데 그래봤자 이게 뭐 몇만 원짜리 물건이니까 저가 고가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 가지 케이블을 다시 소량 뭐 10개, 20개 수준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페리오딕에서 계속 세일을 때리는 바람에 그때 니켈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소량 미니 케이블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니 케이블 짧은 것들이 있으면 또 어디든 좀 유용하게 쓰기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 뭔가요? 웨스턴. 어 웨스턴이요? 진짜 오래됐다 웨스턴 했던 게 언제야? 오. 근데 그때도 웨스턴은 공동구매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다시는 이제 이런 이벤트 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웨스턴 또 엔도저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 커스텀 이어폰도 선물로 받기로 네.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웨스턴 엔도저 시기나 됐는데 한번 또 웨스턴이 없으면 서운하겠네. 그렇죠. 서운하잖아. 아 근데 오늘 뭐 라인업들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이벤트의 성격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네. 앵콜의 성격인 거죠. 그러게요. 기존에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이제 앵콜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 예상에는 링크가 열리자마자 그냥 끝나버릴 것들이 좀 있거든요. 또 소량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보통 공동 구매를 진행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뭐 몇백 개 혹은 막 몇천 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정말 급조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동구매는 원래 한 회사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가 원래 마케팅할 예산을 저희가 땡겨서 요걸 이제 뭐 마케팅 차원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설득을 해서 공동구매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던 업체들을 제가 이제 아 10개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예전에 보셨던 그 공동구매 시절에 그 가격으로 다 맞춰가지고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건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설 연휴에 지친 저희 프로듀스 DK 또 구독자들이
닦고 30대 그 유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딱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주인 찾아서 이게 다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뭐 웨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시리즈 다? 전 시리즈 다 들어갑니다. 오. W, AM, UM, B 시리즈까지. 그리고 어떤 분이 문의하셨는데 뭐 다른 데서도 또 웨스턴 이벤트를 하는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뜯어온 그 웨스턴 시리즈들은 전부 다 네. 신형 모델. 다른 곳에서는 이제 구형 모델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뭐 쿠 모시기 뭐 이런 데서 네.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웨스턴 제품들은 모두 다 리뉴얼된 최신 제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도 그 웨스턴 공구 놓치시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고 웨스턴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저희 채널의 그 메탈형님도 결국 공구 놓치고 정가로 사셨거든요. W80을 그러니까요. 네. W80을 정가에 사신 메탈형님. 네. 이 소식을 꼭 알려드리십시오. 그럼요. 꼭 알려줘야지. 굉장히 배가 아파서 설날 먹은 떡국이 체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지금쯤이면 다들 굉장히 그 지치고 힘들고 쩔어있죠. 쩔어 계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다들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이제 수량이 적다 보니까 놓쳤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재밌었다 누가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이 정도 라인업을 한 채널에서 이 정도 이벤트가 열린다는 게 거의 뭐 온라인 BSK 이런 거 아닙니까? DSK? DSK? 네. 이번에 진짜 이게 잘 되면 네. 진짜 연례 행사로 정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SK 이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이벤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수배 엔지니어 채널 숙튜브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남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링크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5, 4, 3, 2, 1!
내가 반숙인걸. 너무 서두르면 너무 망설이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걸. 그게 반숙인걸.